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레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78054 제품인데요. 그 중에 나이트윙입니다. 네, 나이트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딕 그레이슨인데요. 처음에는 이렇게 로빈으로 활동을 했었죠. 로빈이란 이름으로 이제 배트맨 어디 갔냐? 배트맨이 안 보이네요. 머리 없는 배트맨만 있다. 예, 하여튼 배트맨의 제자이자 파트너 로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했었는데, 뭐 전문 고개사이자 숙련된 파이터인 딕은 결국 배트맨의 그늘에 벗어나서 나이트 윙이라는 이제 새 영웅으로 독립하는 데 성공하는데, 요게 그 제품이죠. 기존의 그 로빈과 좀 많이 다른 느낌인데, 요게 그 저 저스트 리그 그거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여튼 저건 쇼다리 방식인데, 자, 요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뭐 DC 코믹스도 있고 마블도 있고 막 뒤섞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뭐 하여튼 슈퍼 히어로니까. 자,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.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, 뭐 나이트윙 같은 경우는 종종 데킬이나 에스바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레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요거나 요거 같은 레고 정품에 들어 있는데 다른 거는 찾아봐도 없는 것도 있고 제가 못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네,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스티커 때문에 자꾸 부품을 빼먹게 되더라고요. 제 탓이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자꾸 붙죠.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확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심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어떻게 생긴 게 저 조커 졸업했을 때 나오는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인데, 자, 한번 만들어, 저 발판인가 저거 뭔가부터 만들어 볼까요? 짜자자자자자짠짠짠짠짠. 자,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부모님 밑에서 로빈처럼 활동을 하시겠지만, 나중에 이제 크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멋지게 또 새로운 히어로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살아가실 텐데, 멋진 히어로로 변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이렇게 회전되게 돼 있고요. 근데 좀 뻑뻑하다. 이 제품이 좀 품질은 안 좋네요. 이게 저 요즘 레렉기 품질이 많이 좋아졌는데, 이게 요즘 나온 건지 예전에 나온 건지, 근데 저 제품 그 헐크 연구소 대소동이 그 나온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오래된 것도 아닐 것 같은데, 좀 짝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뭐가 삑삑거릴까요? 부품이 하나가 안 보이네요. 하나가 안 보이는데, 어? 내가 뭐 잘못한 거 아까 봉투 다 봤는데 요런 블록이 하나 없네요.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갑시다. 그냥 이걸 끼우고, 뭐 있어도 뭐 별 잘 있어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, 네,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레고 정품에 이런 게 있을 리는 없겠죠. 에이, 좀 갑시다. 자, 메인인 로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빈 다른 제품도 있으니까 다른 제품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자, 여러분도 참 나이 드셔서 이제 새로 독립하는 게 소원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이제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. 그거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십니다. 나이 드시면 아실 겁니다. 왜 그 부모님 밑에 계실 때 편하고 좋은 건지.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린팅은 좀 품질이 좀 그렇죠. 참고하시고요. 머리 아주 사기 컷으로 멋지게 자르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봉을 두 개 잡아주시면 끝인데 좀 아쉽네요. 요 시리즈가 이번 게 이것도 뭐 남았어. 여기다 끼우는 거야. 예뻐. 그냥 그런 게 있다 칩시다. 나이트윙 제품이 이렇게 돼 있고요. 앞면이고 뒷면입니다. 자, 요거는 그때 데쿠르에서 나온 SY에서 자꾸 헷갈리네요. 데쿠르인지 SY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, 왠지 프린팅은 레레가 조금 더 밝고 괜찮은 것 같은데, 요거는 좀 플라스틱 품질 같은 거 봤을 땐 요 SY가 좀 나은 것 같고요. 얼굴은 얘가 또 웃고 있죠. 뒤쪽을 보시면 뒤쪽도 좀 레레가 좀 프린팅이 좀 밝게 되어 있네요. 그러나 플라스틱 품질은 여전히 좀 안 좋고요. 아직 뭐 국내엔 들어와 있지 않고요.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, 뭐 레레거 슈퍼히어로즈는 별로 보긴 힘든 제품이긴 한데, 뭐 추천 제품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